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1년 동안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기사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 3학년 A군, 휴대전화를 교탁 아래 숨겨서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군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휴대전화를 교실 교탁 아래 끝부분에 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촬영을 하면서 액정의 밝기를 어둡게 해서 마치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지난해 2학기부터 1년여 동안 여교사만을 상대로 몰래 촬영을 해왔고요. 휴대전화에선 150여 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학교 측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